조인성, 김재원, 이준기 씨까지 군복을 입어도 여전히 멋진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나이 중에 진짜 사나이, 연예인 출신 병사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8일 서울 시청광장입니다. 이곳에 많은 여성 팬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녀들이 모인 이유 바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연예 병사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오셨죠? 진정 씨, 와이와이, 태영 씨, 사랑해요. 저와 함께 이날 행사는 동시에 사회로 시작했는데요. 선임입니다. 선임에서 김재원 상병! 어느새 상병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재원 씨. 여전한 모습에 팬들의 함성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드림 콘서트 진행을 맡게 된 김재원입니다. 새벽 경맥 충성! 절도 있고 씩씩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인사하는 김재원 그리고 부음 씨. 씩씩한 대한 육군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앤디 씨가 드림 콘서트 문을 엽니다. 앤디의 노래입니다. 러브 송! 이 두 사람 호흡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지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팬들을 위해 열창하는 앤디 씨. 앤디 씨의 트레이드마크죠. 하트 춤을 선보이는데요. 춤 솜씨가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자, 귀여운 돌발 행동으로 팬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 군인 머리 같죠? 그 군복이 제일 잘 어울리는 그 멋진 남자 조인성. 네, 팬들의 함성 이어졌습니다. 역시 조인성 씨. 군복을 입어도 멋진 남자네요. 한결 여유 있는 모습이죠. 이제는 상병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공군문학대 상병 조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한 명의 스타가 군에 네. 왔으니 아주 파릇파릇하죠. 저의 후임이에요. 네, 저의 후임입니다. 까마득한 후임 아닙니까? 네. 첫 공식 석상에 얼굴을 내리셨습니다. 이병 이준기. 선물 물론 팬들의 사랑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준기 씨. 근데 무대에 나오는 모습이 조금 긴장한 것 같은데요. 각을 잡고 걸어 나오시네요. 인사하는 모습, 군기가 바짝 든 모습인데요. 충성! 국방 홍보 지원단의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군복무를 하게 된 이병 이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 입대했던 이준기 씨.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연예병사로 전격 발탁됐는데요. 일주일 됐습니다. 전입한지 어떻습니까?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선임분들께서 너무나 훌륭하시고 또 군생활을 하는 데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셔서 상당히 편하게 하지만 또 군복무 충실히 하려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기 씨의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붐 씨. 후임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이준기 씨와 조인성 씨 오늘 처음 뵙는 건가요? 네, 처음 뵙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죠. 인사 좀 나누세요. 네, 네. 네, 오늘 처음 만난 두 사람인데요. 인사하는 모습 조금은 어색해 보이네요. 군생활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라인을 잘 타야 됩니다. 언니 김재원 상병 라인. 그렇습니다. 네, 이준기 씨 이 조언 꼭 기억하세요. 고맙습니다. 늠름하게 인사하는 조인성 씨. 네, 들어가는 길에도 동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멋있네요. 곧 이어서 등장한 토니 씨. 무대 위에서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요. 뒤에 이어 등장한 김정훈 씨도 감미로운 발라드를 선보였습니다. 연예병사가 정말 많군요. 네, 홍보지원대 성경 김정훈입니다. 그리고 무대 마지막을 장식한 예비역 병장 싸이 씨. 예비역 대표 가수로 연예병사 드림 콘서트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공연의 달인 싸이 씨. 역시 오늘도 예외는 아닌 것 같군요. 아,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가끔씩 오면은 좀 예전 생각이 많이 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즐거워요. 왜 즐거우냐면 끝나고 집에 갈 수 있어서 즐거워요. 싸이 씨, 가진 자의 여유지요. 멋진 무대를 보여준 연예인 병사들, 앞으로도 건강한 군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수첩 박태원이었습니다.